명강사분들의 현장감 있는 라이브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지식의 양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는 이 시대의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시작을 본 오디오북으로 시작하십시오. 아킨토 교토 천년상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을 지금까지 26권 썼습니다. 주로 저는 그 우리나라 기업가들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 관한 책을 2권을 썼고, 그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에 대해서 하나 썼고, 그러고 나서 삼성을 움직이는 계열사 사장 16명에 대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삼성의 스타 CEO라는 책을 하나 썼고요. 삼성전자 부회장하는 윤종용 부회장에 대해서 하나 썼고, 삼성그룹에 관해서 5권 썼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삼성에 관해서 현재 책을 제일 많이 썼고, 그 책들이 이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 얘기를 쓰고 나서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도요타에 관한 지금 내가 지금 뭐 한 30, 40권씩 나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도요타가 다가 아니고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 어떤 상도나 경영 철학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 왜 그걸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그 호주 브리스베인이라는데 가서 한 4년 살았습니다. 그 우리 동네에 그 하비 롤만이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하이마트고 전자랜드 21 같은 데인데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거기를 갔더니 가장 그 손님이 왕래가 많은데 일제 소니, 그 다음에 뭐 마쓰시다. 지금 이제 파나소닉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뭐 사뇨라든지, 그 다음에 뭐 히타치라든지, 히타치가 이 중공업이지만은 이 전자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JVC라든지, 뭐 빅타라든지. 이런 일제 상품들이 노트북, 그 다음에 LCD 테레비,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이런 게 중심에 딱 일제가 포진하고 있었어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삼성하고 LG는 양쪽 국팅해가 있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2005년 여름에 딱 갔더니 갑자기 일제가 딱 끝으로 밀려나고 삼성 LG의 LCD 테레비가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도 삼성하고 LCD가 딱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값이 더 비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재팬보다. 그래가지고 판매원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제가 여기 다 들어와 있었는데 왜 일제는 저쪽으로 밀려나고 삼성하고 LG께 여기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올 초부터 삼성 LG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일제가 찾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잘 파는 상품을 제일 좋은 데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값이 더 비싸는데 잘 팔려나 했더니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2005년 봄부터 나타난 역전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소니가 삼성전자한테 지금 형편없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이 마케팅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징후를 빨리 읽습니다. 그게 2005년 봄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그 객관적 시장입니다. 좋은 품질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디스플레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LG가 매장에 가장 좋은 곳 일본말로 그 뭐 승부처라고 합니다. 승부처. 모스크바를 가니까요 크렘린궁 앞에 러시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방이 1760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호텔을 잡은 중에서 그 호텔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1760개니까 그 호텔 안에서 길을 잊어먹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막 창밖이 막 번쩍번쩍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화가 나가지고 웬 놈의 나이트클럽인 말이야. 밤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냐. 그리고 카텐을 확 걷어다 치고 바깥을 봤더니 나이트클럽 불빛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대형 네온사인이 24시간 크렘린궁 앞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빤스빤에 박수를 치고 잤습니다.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도 지금 LG가 아주 강세입니다. 무지무지하게 LG가 셉니다. 거의 뭐 에어컨은 LG가 전 세계를 다 쓰고 싶다시피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는 단 둘이라 삼성하고 LG 둘이 나와서 뜁니다. 일본 쪽에서는 삼성 LG가 딱 나오면 저쪽에서는 소니, 사뇨, 파나소닉, 뭐 JVC 갖고 한 10개 회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10대1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애들이 워낙 잘 싸워. 어떻게 그 일본 애들은 인구가 1억 2천만 아닙니까? 우리는 4,700만인데. 근데 우리가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LG 둘이서 형제가 용감하게 나와서 일본에서 나온 한 10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작년 2월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LG 테레비의 크기 전쟁에서는 샤프가 지금 앞섰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삼성이 워낙 잘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메가 브랜드하고 대만의 메가 브랜드가 합쳐서 새로 지금 회사 하나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타도 삼성이죠. 일본의 도시바 사장이 삼성의 최대의 그 반도체 라이벌인데 문에 춘춘하는 일본 잡지를 보면요. 6개월 간격으로 삼성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잡으려고.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자신 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1년은 껐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또 가전 쪽에서도 한국의 삼성과 LG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일본에 나와 있는 뭐 소니나 마쓰시다나 이런 애들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장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대상은 일제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 이 메이드 인 재팬하고 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우리도 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말이지 펜텍 퓨리텔 좀 잘하고 그래서 한 가전회사가 한 다섯 개쯤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형제 딱 둘인데 굉장히 위태로워요.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주적 개념이 일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적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일본 전산 이야기 같은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일본 기업의 전체 그 이면에 둘러싸고 있는 일본의 상도가 뭐냐 말이지 경영 철학이 뭐냐 이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2004년도에 제가 오사카 상인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왜 오사카 상인들을 썼냐면 오사카가 400년의 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얘들이 오뎅 팔아서 모시떡 판 돈 가지고 만든 회사가 바로 오늘날의 파나소닉입니다. 마쓰시다 전기. 오사카 출신입니다. 걔들이 또 만든 회사가 아사히 맥주입니다. 걔들이 또 만든 회사가 노무라 증권연구소입니다. 샤프전자도 오사카에 있습니다. 본사가. 오사카에는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나 가게가 530개 정도 됩니다. 얘들이 최하 100년에서부터 약 400년, 500년, 1400년 된 기업도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금강조라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입니다. 건축회사고. 이 회사의 일대 창업주는 578년에 창업을 했는데 바로 백제의 부여에서 건너간 사람입니다. 제가 그 회사 사장님하고 16일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장님이 자기네 집안 족보 갖고 와서 백제의 부여에서 우리가 578년에 일대조선 일본으로 건너왔다. 건축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 건축기술로 오사카에서 가장 큰 절이자 일본에서 가장 큰 절인 사천왕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1400년 전 된 기업부터 일본의 쟁쟁한 그 후에 기업들을 창조한 오사카. 그래서 오사카 상인에 대한 책을 제가 2004년에 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하의 부엌, 댕까노 다이도꼬로 없는 곳이 없다라는 오사카가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상도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쓴 거죠. 두 번째로 2005년도에 동경에 취재를 가서 동경 긴자의 1종목부터 8종목까지 약 1km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한 제가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구간에 100년 넘는 일본의 가게나 기업이 몇 개인가 쉬어봤습니다. 점포는 약 130개 정도 100년 이상 된 점포가 있었습니다. 뭐 넥타이 가게에서부터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동경 긴자의 상인이 갖고 있는 상도는 뭐냐? 얘들이 어떻게 이 긴자에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쌌다는 긴자에 그 비싼 긴자의 땅에서 뭐 까르띠에 무슨 뭐 구찌, 뭐 니나리찌, 뭐 보석상 티파니 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이 와서 싸우고 있는데 그 큰 건물, 의리의리한 그 화려한 디자인의 건물 옆에 조그만 2층 가게 기모노 가게가 있고 조그만 넥타이 가게 있고 구두 가게가 있고 지팽이 가게가 있고 모자 가게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얘들이 다 100년도부터 한 400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쿄 상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2005년대 제가 신용이라는 제목으로 도쿄 상인이라는 책을 냈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릴 이 교토 상인입니다. 교토는 서기 794년에 일본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100년간 일본의 수도로서 기능을 발휘하다가 일본의 수도가 동경으로 옮겨가면서부터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죠. 그러나 1100년간 일본의 수도를 했기 때문에 교토에는 일본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일단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교토에 6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1010년 된 떡집, 이지와라고 떡집에 가서 제가 떡집 아줌마가 작년 9월 1일 날 그 집을 갔는데 그날 온도가 31도였습니다. 31도의 더운 날에 인절미 떡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팔고 앉았더라고. 그 아줌마를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저 1000년간을 버틴 저 인내심이라는 거. 어떻게 1000년을 인절미 떡을 그 더운 날 굽고 앉았냐고.
한마디로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인터뷰를 한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못해. 그래서 이제 교토에 1000년 이상 된 가게 6군데, 그 다음에 100년 이상 된 가게 한 22군데, 그 다음에 교토에는 세계 1위의 중소기업이 약 30개가 넘습니다. 예, 닌텐도 아시죠? 닌텐도 교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코루라고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와코루 아시죠? 여자 속옷 만든. 일본의 1등이죠. 교세라라고 아십니까? 교세라. 교세라 아시죠? 교토에 있습니다. 무라타 제작소 아십니까? 무라타 제작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비극입니다. 무라타 제작소는 세라믹 필터 부분에서 구동 드라이브 칩 부분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과점 80%입니다. 80%. 이 세계 1위의 기업을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재 무라타 제작소가 만든 부품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머니 속에 다 갖고 계십니다. 한 분도 빼지 않고. 근데 우리는 무라타 제작소 부품을 쓰면서도 그 회사 이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의 비극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조금 비싼 휴대폰에서부터 싼 게 있지만 보통 350개에서 400개의 부품으로 이 휴대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부품은 3개입니다. 이 LCD 창은 누가 만듭니까? 이게 삼성 겁니다. 삼성은 삼성 애들이 만들고 LG는 LG 애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산입니다. 모뎀은 어느 나라 겁니까? 이 모뎀이 있어야 여기서 이 모뎀에서 기지국으로 전파를 쏴주거든요. 그 기지국에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걸 넘겨주는 건데 이 모뎀은 이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모뎀은 미국의 퀄컴 아닙니까? 퀄컴. 퀄컴이죠? 삼성전자가 1년에 미국의 퀄컴에 주는 로얄티가 1,500억 이상입니다. 부품값 빼고 로얄티만 1,500억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자,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010-3336-5823 딱 누릅니다. 이 취합한 번호를 모뎀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동 드라이브 칩이라는 겁니다. 이 구동 드라이브 칩은 전 세계 80%가 바로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나머지 20%만 다른 회사 만들죠. 그 다른 회사도 일본의 니치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구동 드라이브 칩은 전 세계 100%가 일제라는 겁니다. 무라타 제작소 80%, 나머지 20%가 일본의 니치아.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걸 쓰는데 무라타 제작소 부품이 이 안에 들어있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 작년에 이거 2200만 대 만들었다 이게. 만들었는데 이 부품의 15%가 일제입니다. 칼라링, 이 칼라링 음원 소스가 어느 나라 건지 아십니까? 일본의 야마하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품으로 대일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가 났습니다. 이 300억 달러가 전부 부품 대여 나는 겁니다. 더 팔면 더 팔수록 대일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칼라링 야마하에 돈 줘야지. 구동 드라이브 칩 브라타에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지금 교토에 버티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상을 모릅니다. 교세라가 세라믹 필터 부문의 세계 1위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교세라는 교토에서 거의 막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매출도 10조가 넘는 큰 기업입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을 갈 때 이 대기권을 박찰 때 온도가 몇 도쯤 된다고 생각해요. 이 로켓트가 대기권을 박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대기권 진입을 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대기권을 박차고 나갈 때 마찰열이 5,500도입니다. 포항제철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물어봤습니다. 포철에서 5,500도의 열에 녹지 않는 쇠 만들 수 있냐 했더니 절대 불가능. 현재 기술은 안 돼. 그건 전 세계가 다 안 돼. 딱 그러더라. 포철에서. 쇳덩어리는요, 5,500도의 마찰열에 어떠한 쇠도 다 녹기 때문에 여기에 세라믹을 쏴줘야 됩니다. 소위 자기로 쏴줍니다. 도자기로. 이 기술을 교세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죠. 화성 탐사선 부품의 15%가 일제입니다. 그것도 핵심 기술로만. 교세라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교세라의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교세라 회장이 이나모리 가쓰오입니다. 이나모리 가쓰오의 부인이 누구냐면 혹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라고 아십니까? 우리 사장님 아시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장춘 박사라고 어렸을 때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의 딸이 교세라 회장 이나모리 가쓰오의 마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가 교세라의 회장하고 결혼했으니까 교세라의 안방은 우리가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나모리 가쓰오 회장 사모님 만나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한국인으로 좀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회사를 좀 한국으로 좀 통째로 좀 갖고 들어왔다고. 그게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파워포인트가 안 돌아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교토에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작년 2월이었습니다. 1년간 교토의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한 뭐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 봤습니다. 보고 이제 중무장하고 들어간 겁니다. 2월 달에 교토를
갔는데 제가 교토를 1990년에 처음 갔으니까 20년간 교토를 다녔습니다. 제 딴에는 참 교토 좀 안다고 생각했죠. 잘난 척했습니다. 제가 교토에 취재를 해야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2월달에 날씨 추운데 건너갔죠. 교토에 가면은 니시키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니시키라는 거는 비단 금자라서 비단을 말합니다. 이거를 일본말로 니시키라고 있는데 이 시장이 생긴 거는 서기 1603년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풍신수기를 무찌르고 1603년에 천하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교토에 이조성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꾀꼬리 널로 유명하죠. 꾀꼬리 널. 마룻바닥을 밟으면 꾀꼬리 소리가 납니다. 꾀꼴 꾀꼴하고 한 발짝 더 밟으면 또 소리가 납니다. 닌자가 아무리 자기가 발걸음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살짝만 밟아도 소리가 납니다. 이 꾀꼬리 널입니다. 자객 때문에. 자객이 들어와서 쇼군을 죽이니까. 쇼군 죽을 것 같으니까 꾀꼬리 널을 맺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조성을 졌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오사카나 교토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나와버립니다. 거기 나와버려요. 오사카 사람들은요 풍신수길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천하의 경제력을 전부 오사카에 다 쏟아붓거든요. 풍신수길이가. 그래서 교토와 오사카는 풍신수길이의 아성이죠.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풍신수길 무찌르고 오사카 성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졌거든요. 지금 다시 진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본래 크기의 4분의 1입니다. 본래는 지금 있는 것보다 4배가 컸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에 자기가 살 집인 이조성을 졌는데 여기에 살면 아무도 자객한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꾀꼬리를 만들었어.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조성을 딱 짓고 고민을 하다가 도쿄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쿄가 일본의 사실상 경제 수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을 기껏 쳐놓고 1603년에 일본으로 도쿄로 도망가고 대신 이조성에 근무자가 많죠. 몇천 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천황이 바로 옆에 고쇼, 어소라는 데 천황이 살고 있으니까 이 두 성에 사는 신하들이 몇천 명입니다. 거기에 지켜야 되는 병사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겠죠.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교토에 바로 이 니시키라는 이 시장을 만듭니다. 1603년에. 자, 제가 그래서 이 교토의 시장을 갔는데 자, 니시키 시장은 좁습니다. 이 폭이 뭐 한 3m 밖에 안 되고, 도명 지붕이 쓰여져 있고, 요새 우리나라도 재래시장이 워낙 장사를 안 돼서 도명 지붕을 썼는데, 거기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걸 쭉 걸어 들어가면, 양쪽에 닭광부터 시작해서 두부, 일본 사람 두부를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부 피, 그 다음에, 일본 채소 반찬, 우리나라 지금 김치죠. 그 큰 물을 갖다가 염종물을 쌀 겨를 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갖고 소금 간을 해서 절입니다. 절인 것부터 해서 쭉 칼가게부터 칼가게도 있고 또 고등어 주먹밥집도 있고 들어갔습니다. 저의 첫 번째 타겟은 고등어 주먹밥인 이오마타라는 주먹밥집이 저의 타겟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오마타를 갔습니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책을 읽고 너 거기다 주소를 써놔야지 내가 찾아갈 거 아니냐 이놈아. 전화번호 왜 안 넣었어? 이런 분이 계신다고. 증거하네요.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네가 그렇게 그 집을 칭찬하니까 나 꼭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 서기 1617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고등어 주먹밥을 만듭니다. 일본말로 사바스시라고 합니다. 고등어로 스시를 만들어 팔아요. 그 집을 여기 나오네. 또 남겨보세요.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사셔야 됩니다. 다 보세요. 얘들은 전 이게 팔아도 좀 단정하게 해놓고 팔아요. 이것도 보면 전통의 냄새가 물씬 나잖아요. 이 교토의 채소, 일본말로 교야채, 교야사에는요, 일본 정부에서 품질이 최우수입니다. 최우. 얘들이, 일본에도 뭐 이마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뭐 쪼스커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다 졌습니다. 교토의 이 재래시장, 니시키 시장한테 다 졌다고. 얘도 더 비싸요, 그리고. 백화점보다. 왜냐? 품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제가 가서 이제 쭉 구경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니시키 시장입니다. 분위기가 좀 되죠? 애들이 분위기 좀 돼. 간판을 놔도 말이죠. 이렇게 좀 뽀다곤하게 간판을 맺는다고. 우리나라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할 때 그러거든요. 내가 여기서 생선 파는데 옆집도 생선 팔면 서로 경쟁 관계라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돌아서면 욕하거든요. 나는 비싸게 팔았는데 꼭 싸게 팔아가지고 장사 해방 논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얘네들은요. 이 신사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합니다. 철저한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주 틀립니다. 나중에 왜 협력 관계인지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이 신사가 그냥 와서 빌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죠. 그게 우리하고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가게들이 쭉 신사의 자세한 모습이고,
자, 바로 이 집을 제가 갔습니다. 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갔죠. 각종 스시도 다 팔고 있는데 이 집의 대표작은 고등어 초밥 사바 스시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걸 시켰습니다. 다섯 개를 줍니다. 이 오사카 스시하고 동경 스시하고 틀립니다. 동경 스시는 10개 줍니다. 10개. 작고 스시 밥 한 개가 메달입니까? 스시가 한 개의 밥이 메달이에요. 230원. Correct. Correct. 230원. 지금 강남에서 장사하는 남가 스시의 남춘하 주방장은 밥을 딱 주면은 230원 플러스 마이너스 1, 2입니다. 오차의 범위가. 남춘하 칭찬해줘야 돼. 딱 주면은 230원 친다고. 일본엔 그런 장인이 많습니다. 줬다 그러면 230원. 에, 그거는 도쿄 스시의 경우고, 이 오사카 혹은 간사이 지방의 스시는 230원이 아닙니다. 이건 한 500알 정도입니다. 두 배가 크죠. 그 다섯 개밖에 안 줘. 열 개가 아니라고. 관동과 관서가 틀립니다. 문화가 완전히. 지역 감정이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 전라도 경상도 저리 가라로 심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자, 이 집이 고등어 초밥을 잘한다 그래서 일단 시켰습니다. 비싸지만 취재를 하러 갔으니까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먹는. 에, 저는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겨서 일본 가면 저보고 다 일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발음이 좀 일본말 발음이 좀 현찬하니까 지방에서 왔나 보다 이러죠. 제가 쌀을 딱 들어갖고 씹어봤습니다. 딱 씹어보니까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밥을 했는데 이 씹히는 맛이 딱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씹혀야 되거든요. 아, 이게 좀 한다 그러더니 진짜 하네. 내가 딱 제가 전 세계 스시집을 한 2,000군데 이상 가봤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걸 딱 먹고 나서 본색을 드러냈지.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없을까요? 사장님 왔어요. 내가 지금 당신네 집에서 스시를 지금 먹었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의 작가인데 취재하러 왔다. 당신네 집에 1617년에 개업한 거 맞냐? 맞대. 지금 22대째 맞냐? 맞대. 당신 이름이 누구 맞냐? 그때 맞대. 도요다 마다시케거든요. 당신 게이오 가쿠인대학 경영학과 출신 맞냐? 맞대.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당신의 이 스시를 먹어보니까 쌀 아래 향기가 있고 살았고 쌀 아래 단단한 혹은 씹히는 강도의 맛이 살아있다. 한마디로 쌀 맛, 밥맛 자체가 놀랍다.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쌀이요. 세계적으로 품질 좋습니다. 일본 쌀이 고시히카리, 고시히카리한 일본 쌀 있죠. 그 다음에 히메보토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는 맛, 이런 뜻입니다. 이걸 밥을 딱 하면요. 밥이 게임이 안 돼, 한국 사람하고. 자, 이 쌀 맛이 아주 기가 막혀서 당신 이 쌀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옵니까? 딱 그랬더니 아, 우리는 그 갖다 대는 애가 갖고 오는 애가 있는데 매월 초하루 되면 딱 쌀자루 쥐고 집에 집어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의 스시집의 경우는 쌀 스시를 만들 때 햅쌀과 묵은 쌀을 6대 4로 섞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따 가시다가 스시집에 들러서 스시의 쌀밥을 햅쌀 대 묵은 쌀을 몇 대 몇으로 섞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딱 그런다고. 6대 4로 섞느냐, 7대 3으로 섞느냐, 8대 2로 섞느냐, 섞는 퍼센테이지의 싸움만 있지 다 섞습니다. 햅쌀 갖고 100% 안 합니다. 햅쌀 갖고 이거 밥을 만들면요. 밥알이 끈적끈적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설탕하고 식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햅쌀로 하면 끈적끈적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붙어버려 떡이 된다고. 그러니까 묵은 쌀을 섞습니다. 그게 주방장에 따라서 40% 섞는 사람이 있고 30%, 10% 틀려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은 실례지만 햅쌀 대 묵은 쌀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맷대면서 섞는데 당신은 맷대면서 섞느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거 어느 나라 법칙이야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아, 당신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는 거꾸로 물어봅시다. 탁 이러더라고. 네, 물어보시오. 저기 논이 있는데 저 논에 똑같은 종자를 작년에 뿌려서 쌀을 거뒀고 올해도 똑같은 종자를 그 논에 뿌려서 쌀을 거뒀는데 작년의 쌀맛과 올해의 쌀맛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논에다가 똑같은 종자를 뿌렸어. 똑같은 종자를. 그 작년에 거둔 쌀맛하고 올해 거둔 쌀 맛하고 같냐 틀리냐? 틀리죠? 제가 거기서 무릎 딱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맙나사이. 그 사람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구나. 2000개 수십집 헛댕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냥 바로 답이 오잖아요. 그냥 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태풍이 보는 횟수가 틀렸다. 일본이 보통 26회에서 28회 태풍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20번 부는 해도 있고 어떤 애는 30번 부는 해도 있어요. 태풍이 보는 횟수가 틀려. 둘째, 구름이 낀 날수가 틀려. 365일 중에 딱 정확하게 100일만 구름이 끼는 게 아니잖아. 그 해마다 틀리죠. 비가 오는 강우 일수가 틀려. 그 다음에 햇살의 햇빛의 강도가 틀려. 이게 다 틀린데 어떻게 작년과 올해께 같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8대 2, 6대 4, 7대 3이라는 법칙은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거야. 해마다 생산되는 쌀맛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일본 놈들이 400년 동안 여기서 중국밥을 만들어 팔았다고 하더니 역시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거기 느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거꾸로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아 나? 우리는 이렇게 한다. 매월 초하루 날 우리 집에 거래하는 쌀 도매상이 있는데 우리가 거래한 지 100년 됐다. 100년. 얘들이 입만 뻥긋했다면 100년이야. 100년 얘는 또 이런 집도 있었어요. 동경에 있습니다. 국어당이나 문방구인데 일본 천안가가 거기서 이 문방구 문구용품을 사는 집이 있어요. 1687년에 개업했거든요.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그랬어. 사장님 개업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와라 와라 말해 끼시가 제이단다요. 와 우리는 역사가 너무 짧아서 이래. 그래서 그러면 한 100년 됐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1689년이던가 개업이 이래. 그건 무슨 장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내가 딱 그랬어. 그랬더니 사장님이 에이 그게 뭐 오래됐어. 얼마 안 된 거야 일본에서는 딱 그래. 그래갖고 제가 겸손이 지나치면 오만이다 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300년 됐는데 짧다 그러면 오만이다. 내가 그랬더니 뭐? 야, 옆집은 800년 됐어. 토라에라는 떡집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1241년에 개업했어요. 1241년. 그러니까 자기가 짧다는 게 맞는 얘기더라고. 겁나지. 한마디로 일본 새끼들 상대가 겁난다니까. 이 처음에는 얘네들 일본말로 야사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지만 속내로 들어가면요 강철보다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한국 조센진 바로 눌러요.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 이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가 쌀 장사가 쌀을 딱 갖고 와. 100년 거래 했어요. 딱 왔고 둘이 쌀을 딱 들어갖고 하나씩 15분 돼. 쌀알을 딱 들고서. 그런데 야 이거 지난달에 온 거보다 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얘 지난달에 온 거보다 이 수분이 더 많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서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100년 여기다 쌀 갖다 납품한 이 쌀 장사도 보통 놈이 아니죠. 왜냐하면 매달 100년을 넣어보세요. 4대 5대를. 그 장사 하루 뭐 한두 번 해봤거든요. 아, 이어마타? 그 집은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고 향이 어느 정도라는 걸 딱 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딱 먹어서 보통 때 우리 항상 지금까지 22대 400년간 해온 그 쌀 맛이다 라고는 그냥 밥을 줘서 물건을 만들어 팔지만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번 쌀은. 그러면 받고 다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딱 갖고 와라. 근데 두 번째 갖고 온 것도 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받고. 세 번째에서 받고 먹잖아요. 100년 거래 끝. 그때는 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인정 이런 거 없습니다. 품질 최우선이기 때문에 뭐 100년 동안 우리가 뭐 조상대대로 친구고 뭐 조상대대로 뭐 협력 관계니까 우리는 제가 힘들 때 도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품질이 해당 상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는 쌀은 그렇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절대 미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혓바닥에. 절대 미각. 맛의 기준을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400년간 절대 미각을 가져온 힘이 이어마다 있다. 두 번째는 생선 고등어입니다. 이걸 딱 먹어보니까 고등어가 일본 이 교토의 명물 음식이거든요. 이 사바스시가. 아주 대표적인 3대 음식이 들어갑니다. 사바스시하고 오반자이라고 교토 야사이 채소로 만든 반찬하고 그 다음에 교토의 탕두부, 두부가 이 교토의 3대 명물 요리인데 고등어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 한국에 그래서 고등어 요리라는 건 기가 고등어 구이, 뭐 고등어 무조림 이 정도인데 얘들은 진짜 종류가 많아. 근데 무지하게 맛있어. 근데 어쨌거나 이걸 딱 먹어보고 생선 맛도 뛰어나다. 당신네 이 생선은 어디서 갖고 오냐? 딱 그랬더니 아 그거 사연이 많았다. 뭔 사연이 많았냐? 그랬더니 원래 우리는 1970년도까지는 교토 근처에 있는 바다 오바마라는 해안가에서 고등어를 사다 썼다. 그런데 70년대가 넘어서면서 교토의 앞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따라서 민감하게 그걸 알아낸 겁니다.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걸.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자기네가 평소에 팔던 그 고등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토의 바다에서 나는 건 사양하고 북해도를 갔대요. 제가 북해도. 이 고등어와 똑같은 걸 찾으러. 북해도 가가지고 맛을 봤는데 북해도 쪽이 아무래도 그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다 좋은데 다 만점인데 지방의 맛이 약 3% 정도 더 강한 것 같다. 우리가 교토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미각이 대단한 거야, 이놈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더라고. 미각을 베린다는 거야, 술, 담배 파면. 그래서 얘가 이건 아니다. 다 정확한데 3%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알라스카를 갔답니다, 제가. 알라스카에 가서 고등어를 또 사가지고 딱 저걸 만들어봤는데 알라스카 것도 북해도보다 더 달라서 한 5% 정도 다르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큐슈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슈 근처, 시모노세키 근처에서 잡히는 고등어를 사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데가 대마도였습니다. 대마도, 쓰시마, 부산 앞에 있는. 대마도의 구판장에서 고등어를 사가지고 만들어봤더니 거의 99.9 정도 되는데 약간 뭐가 다르다. 아이, 돌아버린다니까, 얘네들 얘기 들으면.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주도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주도를, 일본 애들은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어. 그래서 서귀포 수협에서 고등어를 한 판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100% 맞는 맛이란 거야. 자기가 평소에 팔던 거하고. 이게 제주도 꺼낸 걸 내가 여기서 처음 알았잖아요. 괜히 사 먹은 거야, 괜히. 제주도 가서 먹으면 될 걸.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주도 서귀포 수협에서 지금 납품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저 고등어를 주먹밥을 하나 만들기 위한 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 동갑이더가 나이가. 그래서 맘먹자 딱 그랬더니 싫다 딱 그러더만.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술 먹고 한국처럼 룸사롱에서 뭐 폭탄주 한 대잔 돌리고 자 지금부터 친구하자 형동생 합시다 이거 없어. 해당 상황. 그런 식으로 일본에 가서 비즈니스 하면 바로 깨져.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야, 너 고등어 몇 센치짜리 쓰냐? 물어봤더니 30cm 전후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자료 재서 보여줘. 진짜 30cm인지. 35cm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보여줄게. 그걸 가서 30cm라고 지금 자료 재서 보여주는 겁니다. 30cm 전후의 것이 가장 맛이 좋기 때문에. 거기보다 커지면 맛이 없습니다. 그냥 30cm 전후의 것을 쓰는 거예요. 서귀포 수협에서 난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30cm 딱 전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만드는 과정을 제가 기카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 집의 우물인데요. 이 교토가 분지거든요, 교토가. 분지다 보니까 산이 뺑 돌아서 있기 때문에 교토의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교토의 이 지하수를 컵으로 떠서 딱 먹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설탕을 푼 것 같은 맛이 납니다. 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물 만나는데 역대기 없어요. 이 집이 우물인데 얘네들은요, 수돗물을 안 씁니다. 특징이. 이거는 교토에 있는 상인 전체가 다르습니다. 수돗물 쓰는 집이 하나고 자기네 집에서 난 지하수를 되게 다 씁니다. 음식을 만들 때. 그래서 맛이 틀립니다. 딱 그랬어요. 야, 당신 내가 지금까지 먹은 사바스 중에서는 100점인데 돈 많이 벌었냐? 그동안에. 400년 했으니까 많이 벌었지 않겠냐? 강하네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해라. 프랜차이즈 떼돈 번다. 한국에 놀부부쌈이라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87년에 신림동 사거리에서 테이블 두 개 놓고 다섯 평짜리 가게에서 보쌈 팔았는데 작년에 5,500억을 팔았다. 전국에 프랜차이즈 1200개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아줌마 학력이 국졸이다. 넌 대졸 아니냐 그래도.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너 빨리 프랜차이즈 하라. 그러면 떼돈 번다. 한국. 대중이 사는 땅 뭐라 하냐면 떼돈 벌고 싶지 않다. 딱. 왜? 딱 그랬더니 바로 너같이 우리 집에 와서 프랜차이즈 하라고 온 놈이 수도 없이 많았다. 특히 에키벤. 교토나 일본의 철도에 가면요. 역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변도가 산더미 같이 싸놓고 삽니다. 그 일본 사람들 사가지고 신칸센을 타고 동경 갈 때 그걸 사갖고 기차 안에서 먹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작년에 동경역에서 역변도가 760만 개가 팔렸습니다. 하루에 2만 개씩 팔려요. 교토역에서 300만 개 이상이 팔립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1만 개씩 팔려요. 역변도가. 그래서 교토 역변도는 굉장히 품질이 높습니다. 값이 또 비싸고. 역변도 하나 값이 2,800엔짜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거기에 납품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 그리고 왔었대요. 그 사람. 와가지고 하루에 많이는 넣지 말고 300개씩만 넣어달라. 그러면 만 원 정도로 쳤을 때 개당 300개면
300만 원이죠. 하루에 300만 원을 납품하는 겁니다. 한 달이면 9천만 원이죠. 1년이면 1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납품이. 그럼 마진 한 30% 빼도 7, 8억 정도의 납품 부채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사양했다고 하더라고. 왜? 왜 사양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방금 네가 먹은 스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준 거다. 그 지금 바로 만든 건 맛있다. 그런데 역변도에 납품을 해서 300개 갔는데 변도에 유통 시간은 8시간이거든요. 정확하게 8시간입니다. 8시간 1분이 경과했을 때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1번은. 그걸 어기면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면 고등어라는 거는 가장 부패가 빠른 생선이다. 그런데 이 생선이 내가 역변도에 딱 납품을 해서 1시간 내에 먹은 사람은 맛이 같다. 우리 집에서 먹은 거하고. 근데 재수없게 7시간 58분이 경과했을 때 그 역변도를 사가지고 기차에 타서 먹은 사람은 방금 전에 내가 만들어준 것 같은 맛이 나질 않는다. 그러면 그 손님은 이오마타상, 이오마타 레키시 뭐 역사 400년 일본 내 이지방 최고의 품질이라는데 왜 이게 내가 전에 먹었던 것과 맛이 다를까? 그거는 7시간 58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 속도가 빠라지기 때문에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오마타 사장, 이놈의 새끼 돈 좀 벌더니 드디어 마탱이가 갔구나. 그냥 엉터리로 막 만들어서 그냥 유통시간 지나지나걸 막 팔아먹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나 무참한 신뢰를 한 거냐. 그 손님은 옛날에 그 맛을 자기가 느끼고 싶어서 그걸 일부러 샀을 텐데. 근데 그 손님을 내 배반한 거 아니냐. 돈 몇 푼 벌려고. 그래서 나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나 그러면, 그러면 역변도 하지 말고 다카시마야 백화점 안에 다른 음식점도 지점 많이 냈는데 그거 지점 안 하느라.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이번 최고 백화점이래. 그랬더니 그것도 생각 없다 딱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나는 가게를 두 개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남질 않는다. 지금 이 가게 하나만 갖고 하는 것도 좀 나 벅차다. 자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종업원이 9시에 출근해요. 종업원 세 사람인데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답니다. 종업원들이 오기 전까지 9시까지. 그리고 종업원들이랑 같이 일하고 오후 6시쯤에 장사가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때부터 연구한답니다. 스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400년을 연구했는데 뭘 연구할 게 또 있냐. 그랬더니 넌 몰라서 그런데 연구할 거 많다. 이 생선의 맛이 계속 변해나가기 때문에 이 변해나간 생선의 맛을 어떻게 하면 안 변하게 하는 걸 방법인 이걸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5시 55분에 얘네 집 앞에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6시에 정말로 샷다가 올라간지 기다렸습니다. 6시 전까지 진짜 샷다가 딱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오하여 고자이마스 그러고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니, 난데? 이거 웬일이냐고 그래서 호텔에서 자다가 오줌이 마려서 나왔다고. 그래서 거짓말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어느 위인보다 잘생긴 걸 보이더라고. 지금은 저 400년 동안의 저 인내심, 저 극기, 자기 노력.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자기는 일한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사람을 비록 시장판에서 코딱지만한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사꾼이 일본의 니시키장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지 많다 이거예요. 무지 많아. 이게 핵심 특징이 또 없어. 신조, 무리하지 않는다. 가게 쓸데없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게 하나만 제대로 하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한다. 쌀 씹어보고 막 구입. 밤이고 나지고 연구래 취미가. 골프도 안 친다더만. 골프에 안 친다 했더니 골프 칠 시간 없대. 연구해야 되니까. 특이한 인사였어. 자, 두 번째 가게입니다. 한 가게 하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시간 걸려. 예, 이포도라는 이 오차 가게입니다. 목차. 가게 분위기가 좀 돼. 얘네들은. 딱 벌써 이 차차차 딱 하고서 일보당. 일보당, 일본말로 이포도예요. 290년. 갔더니 이렇게 점장이 덴조상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이 안에 꼭 마치 그 한약방의 약사들처럼 이 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 풍경이. 그 이 집을 딱 갔더니 여기 여종업원이 저한테 차를 하나 주더라고. 차를 한 잔. 그래서 공짜니까 마셔야지. 딱 마셨어. 딱 마시고 완샷을 뭐 조그만 잔에다 주니까 완샷을 딱 하려고 딱 그랬는데 완샷이 안 돼. 조금 입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 그랬고 이건 뭐지 이게 뭐. 그러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째려봤으네. 이상하다. 녹차인데 분명히.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또 딱 조금 먹었더니 아 이게 향이 장난이 아니야. 혓바닥에 향이 단든가 했더니 벌써 뱃속까지 전달이 됐어.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전 세계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용종차라고 있습니다. 용종이 저 만주에 있는 용종이 아니고 저 상하이 근처에 있는 용종이었어. 용종차 일본 중국 10대 차입니다. 용종에 가서 취재하러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차만 먹은 적도 있는데 교토에 다도도 제가 배웠거든요. 94년도에 교토 가서 무릎 꿇고 다도도 배웠어요. 근데 이런 차를 처음 먹어봐. 조금 아까 당신이 준 차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천하 제일이라는 차다. 댕까노 이치라는 차인데 근데 그 차가 내가 왜 완샷이 안 되냐? 그게. 한국 차는 뭐 태평양 슬록차 이런 거는 완샷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병째 먹어도 된다. 근데 왜 안 샷이 안 됐더니 아 그거는 향이 강해서일 것이다. 근데 향이 강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차가 한 봉다리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향이 좋냐? 그랬더니 그건 좀 싼 건데 34만 원이다. 비싼 건 100만 원이 넘는다. 지금 이 비싼 건 100만 원 넘는다. 이 차를요 이렇게 항아리에 넣고 팝니다. 이게 처음 봤으네 여기. 왜 이걸 항아리에 넣냐? 찻잎도 숨을 쉰다. 항아리에 들어있으면 습도가 늘 일정하다. 차 맛이 변하지는 않는다. 대신 항아리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싸구려 차는 여기다 넣고 팔 수는 없지만 1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여기다 넣고 판다. 싸구려 차는 깡통에 넣는다. 깡통에 넣지만 그렇게 깡통만 딸랑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비닐로 비닐 캔으로 씌웠습니다. 이걸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요 비닐 캔을 씌웠다는 게 머리를 한 번 더 쓴 거죠. 그러니까 뚜껑 딱 열고서 몇 번 타 먹고 그러면요 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찻잎이 빳빳하게 마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걸 방지해야 해서 이 캔에다가 다시 투명 플라스틱으로 캔을 또 한 번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고수라는 거죠. 자, 이 집에서 제가 마신 차를 얘기를 하면 당신의 차의 맛이 훌륭하다. 당신은 차를 직접 재배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아 우리는 도매상으로 받는다. 도매상. 우리는 절대 재배하지 않는다. 왜 재배는 안 하냐. 그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다. 직접 재배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어느 해 차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차 농사가 안 되거든요. 차는 너무 위습하면 안 됩니다. 차는 자갈밭이나 진흙과 돌이 섞여있는 데서 이 차가 잘 좋은 차가 납니다. 또 해발이 높아야 됩니다. 평지는 아주 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차밭을 하나 딸랑 20만 평짜리 하나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어느 해 장마가 쏟아지고 그러면 차 농사 망치면 우린 그러면 그 해 장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50개의 도매상을 거느리고 있는데 50개 도매상들이 초봄에 차를 따면은 찻잎을 따 갖고 온답니다. 그러면 차마 감정사 5명이 50개 도매상에서 온 그 차를 종류별로 놓고 차를 끓여서 맛을 딱 본 다음에 그중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져온 도매상하고 그에 계약을 해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험 부담이 없다. 차밭을 직접 거래하면 그의 기후가 나빠서 차밭을 망칠 때 자기네는 꼼짝 달싹을 못한다. 그래서 50개 도매상하고 한다. 단 이런 해가 있다. 이상하게 교토의 우지지방에 그 해는 너무너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기후가 안 좋아서 50개 도매상이 거래하는 모든 농가가 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동시에 농사를 망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게문 닫는다. 저 집이 290년 역사에 세 번 가게문 닫답니다. 도저히 우리가 품질 좋은 차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토의 우지차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큐슈의 야네차나 시조오카 차를 갖다 팔 수 없다. 자기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1년간 가게 쇼업. 종업원 봉급 다 주면서 자기네 출혈이 되지만은 가게 쇼업한다. 그게 장사꾼으로서의 자기네들의 어떤 의무다 말이지. 소비자에게 나쁜 걸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후가 왔다리 갔다리 이번에 이따리 갔다리 이게 뭐 좀 되다 안 되다 그러면 이 차맛 감정사 5명이요. 이 밭을 차밭입니다. 여기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기후가 이따리 왔다리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 발을 쳐야 된다. 이게 발을 치라고 지도를 합니다. 발을 치고 여기다 스프링클러를 놉니다. 습도를 정확하게 몇 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햇빛의 강도는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걸 차맛 감정사 지도에 나섭니다. 농가가 돈이 없다. 그 차 가게에서 돈 빌려줍니다. 무이자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 차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얘네들이 노력이 처절한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농부들이 알아서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죠. 도매상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우리가 작년에도 차 좋은 거 못 구해가고 1년간 못 알아오는데 잘못하면 오랫동안 못 하게 생겼다. 이러면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쪽에 매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직원에 나가서 이 농가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죠. 이게 차 이파리를 갖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맛과 요 맛과 요 맛과 요 맛의 차이를 다 가르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놓고 뭐 축소지향 뭐 경박단소라는데 요 찻잎이 사실은 실제로 손톱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작설차 같은 거면 혀에 참새의 혀만 하는 거니까 그게 애기 갓난 애기 새끼 손톱만 또 작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2, 30배 50배 크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 차 맛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해서 이걸 만들어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 그때는 머리가 아프더만 하도 섬세하게 나오니까 50개 도매상인 이 집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선의 품질을 갖고 온 것만 한다. 제가 한번 먹었던 청어가루 그 아까 덴카이치라고 천하제일이라는 그 차 세 잔 세 번에 나눠서 먹었다는 그 차 내가 물어봤어요. 야 거기 솔직히 뭐 들었냐 그랬더니 청어가루를 넣었다는 거야. 청어 청어를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밭에다 뿌렸대. 밭에다 뿌리니까 차 맛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천하제일이라는 차는 알고 보니까 청어가루를 넣은 거다. 차밭에다가 청어가루를 든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차를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생선가루를 거기다 넣을 생각을 하냐고. 근데 일본은 과거에 1700년, 1800년대 북해도에서 잡히는 그 청어나 그 싸구려 생선을 가루를 내서 그 밭에다 뿌린 경우는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자기네 집하고 거래한 게 뭐 100년, 200년 된 사람이 많지만은 올해는 조금 작황이 떨어지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지만 사장하고 대학교 동창이니까 의리를 봐서 받아다오 이런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의리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대학교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 친척이니까 뭐 이런 거 다 없어. 해당 사항 없어. 품질 제일. 품질만 좋으면 되지 인간관계는 다 필요 없다. 차마 감정사가 다섯 명 있습니다. 얘들의 감정을 통과해야만 돼. 사장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어. 감정사 통과시켜야 되는 거지. 자, 교토에 가면은 가부키자 극장이 있습니다. 가부키자. 충신장이라는 가부키를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 진짜 대단해. 일본 놈 얘기지만. 한 번만 할까요? 충신장 얘기. 재밌어서. 쇼군의 성에 사는 비서장인 기라가 지방성주인 엔야 한강이라는 사람의 마누라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쇼군의 비서실장인 기라는 틈만 나면 엔야 한강을 괴롭힙니다. 엔야 한강 보고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이놈이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엔야 한강한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너는 9시까지 들어오라는데 왜 9시 반에 왔냐.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 할 말이 없으니까. 너는 마누라의 심화폭에 쌓여서 매일 그렇게 마누라하고 논다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는 우물 속에 사는 붕어처럼 고르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 구탱이의 머리를 쾅, 저 구탱이의 머리를 쾅 해서 결국 머리가 터져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야 한강이 계급은 비서실장보다 더 높습니다. 지방의 성주니까. 비서실장은 성주는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모욕을 참지 못해서 칼을 뺍니다. 쇼군의 성에서 칼을 3치, 9.9cm 이상을 빼면은 쇼군에 대한 항명이고 반역입니다. 그건 쿠데타예요. 칼을 딱 뽑으려고 했는데 5cm까지 밖에 안 뽑았습니다. 왜냐면 9.9cm 뽑으면 자기는 바로 머리 날아가니까. 반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냐 한강이 또 모욕을 주는 겁니다. 소문에 듣자니 네 마누라가 이렇게 잘생겨서 매일 네 마누라하고 숨바꼭질을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인간의 구슬을 제대로 하겠는가? 사무라인가? 그 대목에서 또 화가 나서 이번에 6cm를 뽑았습니다. 기라가 또다시 모욕을 줍니다. 역시 너는 불알 달린 놈이 아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으려면 뽑아야지. 5cm, 6cm가 뭐냐. 그 말에 칼을 뽑습니다. 뽑아서 기라의 대갈통을 쳐버렸습니다. 기라의 대갈통을 쳐서 기라가 쓰러집니다. 쓰러지자 사무라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말렸습니다. 말리고 나서 그 사건이 쇼군에게 보고가 됩니다. 쇼군이 누구? 엔야 한강? 아사노 가문의 성주? 그놈이 내 비서실장을 칼로 쳤다고? 그래? 어떻게 할까? 할복자살 하라 그래라. 엔야 한강 들어와라. 할복자살하는 쇼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딱 하니까 다다미 두 장을 딱 깔아줍니다. 거기에 하얀 옥양목을 딱 덮어줍니다. 내기퉁에 피보다 붉은 동백꽃을 꼽아줍니다. 가는 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그러고 나서 쇼군이 청주를 한 잔 하사합니다. 청주를 한 잔 마십니다. 마시고 할복자살에서 와키사시로 배를 갈른 겁니다. 심장 밑을 찔러서 밑으로 15cm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40cm를 가야 됩니다. 이래야 할복입니다.
일본 역사상 할복을 제대로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할복이. 미시마 유키오가 할복 자살학에서 3년간 보디빌딩 했습니다. 근데도 그놈도 실패했어요. 죽긴 죽었는데, 여기서 찔러가지고 밑으로 15cm 내려가고 나서 비리비리 했다고. 걷지를 못해갖고. 40cm를 못 걸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거니까 옆에 사무라이가 딱 서 있다가 숨이 껄떡껄떡할 때 모아진 쳐주군요. 이불병으로 가기 잡고 개착이라는 걸 해줍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피가 막 솟구치고 막 이러는데 숨은 껄떡껄떡하고 숨은 안 넘어가거든요. 내기퉁이에 동백꽃이 붉게 수놓아지고 쇼군이 내려준 청주를 받았을 때 엔야 한강은 안주를 따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라가 뭐라 하냐면 곧 죽을 놈이 안주는 무슨 안주냐 이러거든요. 내 칼로 죽고 싶지 않다. 쇼군에게 칼을 하나 하사해 달라. 쇼군의 칼이 왔어. 칼로 자기 배를 갈랐어. 갈라가지고 걷어. 피가 솟구치는 거야. 숨이 껄떡대. 그때 엔야 한강의 부하가 달려옵니다. 쇼군의 성에서 자기의 오야봉인 엔야가 지금 할복 자살하고 있다는 눈빛을 바라봅니다.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성주인 엔야 한강이 애절한 눈빛으로 자기 부하를 쳐다봅니다. 말은 못합니다. 그때 이 부하는 자기의 그 쇼군이 성주가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거 얘기 자꾸 이상한다. 술집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성주의 눈빛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 복수를 해다오. 기라의 목을 쳤다 잘라다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성주 밑에 있는 47인의 사무라이와 회의를 합니다. 47인의 사무라이들이 기라의 목을 칩시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47인의 사무라이가 엔야 한강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부인에게 기라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을 치는 건 좋은데 목을 치면 그 다음 일이 너무 복잡해지죠. 아사노 가문이 결국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라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기라를 잡았습니다. 상투를 잡고서 목을 쳤습니다.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죽은 엔야 한강의 묘에 가서 쇼군 죽은 우리가 죽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기 목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목을 내놓고 울면서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47의 사무라이가 아사노 가문의 성벽 밑에 일렬로 딱 쓰거든요. 쓰니까 곧 쇼군의 파벌마가 와서 기라 집사장인 내 비서실장을 죽였으므로 47의 사무라이는 전원 할복 자살하라. 그러니까 전원 할복 자살하거든요. 이게 충신장의 스토리입니다. 감동 대단하거든요. 내 일본 놈들한테 그래. 야, 니네들 정신 갖고 할복 자살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보니까 원조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딱 그랬더니 원조는 계백장군이다. 계백장군이 할복 자살했다는 거야, 일본 놈들은. 그러니까 국차하게 황산벌에 싸우다 토끼다가 잡혀서 죽은 게 아니고 할복 자살했다는 거야. 일본 애들은 계백장군을 할복 자살의 시조로 보고 있더라고. 자, 쓸데없는 일. 자, 여기 마스바. 이 수업 진도가 잘 안 나가네. 이 집이 말이에요. 청어 메밀국수. 청어 메밀국수 속에 청어가 들었습니다. 요 소바가 말이죠. 메밀국수가. 그 일본도 이 교토도 그 밭이 공기 오염돼서 이 소바가 옛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자 만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100% 순수한 메밀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 각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이 사람은 북해도에 니시리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가 해발이 높고 무궁화 천연 지역이고 오존이 풍부해서 거기에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메밀을 재배해서 직접 갖고 와가지고 이걸 만들어 팝니다. 이게 100% 메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100% 메밀 냉면을 파는 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근사치로 파는 데가 대전 원냉면이라고 숙골에 있습니다. 그 집이 역사 105년인데 그 집만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한 80% 정도 메밀을 쓰고 있고 일본은 100% 메밀을 파는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집이 지금 100%죠. 이 사람이 이 100% 메밀에 100년 전에 팔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북해도 전 지역을 현지 답사하면서 이 밭을 만들었고 일본은 2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흉년이 되니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이 사람의 100년 전 조상이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메밀국수 팔다가 왜 저렇게 쓰러지나 봤더니 말이에요.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그래서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어를 잡아다가 청어를 졸여서 부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한마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넣어서 이걸 팔아보니까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교토의 명물 음식으로 자리 잡죠. 니신소바. 일본 말로 청어 메밀국수를 청어가 니신이고 메밀 소바네. 니신소바. 그게 마스바가 이 집의 원조입니다. 니신소바의 원조.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맛이 대단한데 한국이 진짜 못 따라가는 건 국물 맛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물 맛은 진짜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이 국물 맛을 내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NHK한테도 안 가르쳐줬다 하면서 저한테 공장 데리고 와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핵심은 지하수고, 지하수가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습니다. 경수라는 건 500도 정도의 샛물. 이 샛물 아시죠? 우리 자연시간에 배운 거. 연수라는 건 부드러운 물이죠. 부드러운 물은 150도입니다. 150도의 물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물 맛이 좋아진다. 물론 여기에 가스오붓이나 다시마 이런 거를 다 넣지만 물 자체를 굉장히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풍경을 담아서 맛을 내라는 말 하더라고. 주방에 창문을 냈는데 그 창문 바깥에 감옥아 강의 경치가 딱 보입니다. 그 주방장이 때때로 감옥아 강의 아름다운 경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국수를 담아서 손님에게 내놔라. 이게 이 집의 풍경을 맛에 담아라. 이게 우리하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방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고 주방에 창문 하나도 없이 그냥 웽하고 그냥 환풍기 틀어놓고 더운 데서 하잖아요. 얘네들은 주방장들한테 풍경을 내다보면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배려가 있다. 나머지는 뭐 청어 이런 거 최상급이라는 거는 아까 더 그 집하고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일본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먹습니다. 난 한국 사람만 고춧가루를 먹는 줄 알았어요. 월남 사람하고. 특히 고춧가루를 먹더라고. 이 집이 그 청수사라고 기요미즈 데라라는 일본의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여기 가보신 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셔서 그런데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290년 됐어요. 고춧가루 가게입니다. 고춧가루 가게. 제가 이 집을 처음 닦아가지고 손님이 척하고 또 딱 들어와서 구경을 딱 하고 있더니 뭘 주더라고. 이걸 주더라고. 차를. 그 녹차를 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딱 마셨더니 녹차가 아니야. 고춧가루하고 산초가루하고 일곱 가지의 양념가루를 여기 넣은 겁니다. 검은 깨도 갈아서 넣고. 그거를 처음에 딱 먹었는데, 녹차가 아닌데 맛을 보니까 맛이 좋아, 생각보다. 그래서, 이야, 이 새끼들 머리 좋다. 어쨌거나, 그래서 한마디로 같이 연구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일본 애들은 고춧가루를 팔아먹어도 이렇게 약사처럼 하고 팔아먹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 가서 고춧가루 김장할 때 가보면, 몸빼 입은 아줌마가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이게 좀 우리하고 좀 위생관념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배워야 돼요. 뭐 계량 한복을 입어서 입고 팔든 하여튼 뭐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나 이 주인한테 17대인가 그래. 야 너들 너 집은 어떻게 해서 290년 버텼냐 그랬더니 아 저희는 간단합니다. 한 번 온 손님은 100년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야. 한 번 온 손님은 100년간 놓치지 않는데 그냥 야 100년이 막 죽어 그 사이에 세상 뜨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 사람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손주도 있고. 그럼 100년간 잡겠습니다. 어떻게 잡는데? 그랬더니 첫째, 손님이 기뻐할 짓을 골라서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손님이 기뻐할 짓이라는 게 뭔데? 그랬더니 첫째는 좋은 품질이라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품질을 제공한다. 둘째는 좀 싸게 제공한다. 최대한 더 이문을 조금 남기고 싼 값에.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종업원들은 행동하라라는 게 이 집의 사원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공해가 심해져서 얘들도 고춧가루, 이 산초가루. 원래 일본 사람들이 후춧가루를 먹은 이유는 후춧가루가 심장에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고춧가루를 먹으면 이후에 기요미즈데라라고 일본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이 절을 일본 애들은 평생 동안 순례하는 게 일생의 마지막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많이 빌어. 죽기 전에. 근데 동경서부터 교토까지 590km를 걸어오면 지쳐요. 그러니까 청수사 앞에 오면 언덕길이 더 지쳐. 그럴 때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녹차에 타서 딱 먹으면 고춧가루가 맵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게 익숙하지만 일본 놈한테 고춧가루는 무진장 매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먹으면 이마에 땀이 확 솟고 힘이 불끈 나기 때문에 고춧가루 먹어. 그리고 그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몸에 이 약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 이 집은 오늘날 이 집은 한국 사람 무지하게 많이 가요. 우동 먹을 때는 칠미가에서 만든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야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 고춧가루 먹으면 맛없어요. 우동에는. 이 칠미가의 이 고춧가루가 맛있어요. 그걸 뿌려야 돼요. 지금 이마트에 슈퍼마켓 다 팝니다. 이 칠미가에서 만든 거. 거기 한번 써있어요. 칠미가라고 딱 써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양념으로 참배객들을 위해서 차를 만들어 팔다가 지금은 이제 고춧가루, 후춧가루에서 일곱 가지 양념을 팔아요. 그래서 칠미인데 이 집도 과거에 물건이 고춧가루, 후춧가루 양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물건이 나쁠 때 3년간 가게를 닫았어요. 그래서 소리가 크겠죠. 이 한국 같으면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먹다가 죽든지 말든지 일단 팔고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다음에 100년 거래를 목표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집에 단골 손님이 일본 전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해에 일곱 가지 양념이 딱 입화가 딱 되면요. 그거를 조그만 비닐팩에다 샘플을 넣어가지고 일곱 가지를 딱 해서 그 집을 보여드립니다. 손님, 올해 저희가 첫 재배한 햇 양념입니다. 저희가 샘플을 보내드려오니 맛이 좋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혹은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요새 근래 인터넷에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손님들이 사죠. 그거를 안 보내주는 거하고 보내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그걸 실제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걸 뜯어서 맛을 보면 아, 실미 같고 올해도 역시 품질 좋네. 딱 그 집 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간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를 100년간 해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잊지 않고 보내주는 데에 대한 정성, 그 성의, 그 맛에 감동을 해서 실미가를 잊지 못하는 거죠. 교토 상인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온 손님을 만족시켜라. 오늘 온 손님을 만족시켜라. 오늘 만족시킨 손님은 내일도 온다. 내일 온 손님은 30년 후에도 온다. 30년 후에 온 손님은 100년도 온다. 그 사이에 그 손님은 자기 아들에게 예, 양념은 칠미가가 제일 좋다. 청어메밀국수, 니신소바는 마스바가 최고다. 녹차는 입보다가 최고다. 라는 거를 1년, 5년, 10년을 쓰면서 자기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물려가 주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한번 카지미, 단골이 되면은 그 단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손님들도. 일본 사람 한코하고 그러면서 좀 정서가 좀 틀립니다. 한번 믿은 사람과의 신뢰관계는 50년이고 100년이 가. 가게가, 오미세상이 그 자기네들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는다면 오래갑니다. 일본 교토 상인이 이런 말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고객이 있는 한 장사는 영원하다. 나를 믿어주는 고객이 있는 한 장사는 영원하다. 이익이 적다고 가게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거기서 끝이다. 이익이 적다고 가게가 쓰러지지 않는다. 신뢰를 잃으면 거기서 장사는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토 상인의 생각입니다. 이 뒤에 가면은 교토 상인 33개 메인하고 있는데 여기 뭐 좀 젓가락 가게 뭐 290년 된 집부터 뭐 뒤에 갈 길이 뭐 무지하게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칼가게 아리치구 400년 역사에 대해서 또 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매월